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의 매물벽에 막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매도 압력을 받으며 장중 몇 차례 9만 5천 달러 아래로 후퇴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부터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목격이 됐고 이더리움과 각 알트코인들의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잠시 조정 기간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알트코인이나 밈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엄청난 폭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해외 각종 유명 기관 전문가들이 2025년 비트코인이 최소 하나로 2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한 만큼 알트코인 시장 또한 정말 많은 상승을 이뤄낼 텐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로지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3,000배 이상의 폭등이 예측되고 있는 유망코인 두 가지를 공개하고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변화를 앞두고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대폭등의 기회, 이번에야말로 그 기회를 잡아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지나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는 부릅뜨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유틸리티 하나 없이 SNS 인기에만 의존했었던 페페코인이 2만 1000% 무려 200배 가까이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단숨에. 이게 당장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치와 기술력으로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투자 시야를 넓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페페코인. 분명히 매주 로또 살 돈 만 원 한 장이라도 담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담아놨으면 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페페코인과 같은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 코인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페코인에 이어서 이 코인으로 저는 졸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은 6개월 안에 전설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 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까지 할 수 있는 경이로운 수익이 가능하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 붙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시고 현재 물려 계신 상태로 보유하신 현금조차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최소 3번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앞으로 6개월 후 전설로 남게 될 2024년 연말에 장식할 전문가 김도연의 코인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유료 멤버십 후원 요구 절대 없는 깨끗한 코인방송 김도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서론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통장잔고 앞자리만 아니라 영 개수를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코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죠? 바로 신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 내 50배, 100배, 200배를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은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을 안 했냐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인판에서 50억, 100억을 벌면 손 털고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1위 트레이더로 알려진 익명의 원효띠. 추정 재산이 여러분 자그마치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그는 단타 투자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큰 수익을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100배, 200배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왜 이 밈코인이 돈을 버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죠. 밈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 운동과 함께 시작된 유머성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만큼 장난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이 신경 안 쓰고 간과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인기도도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의 농담조로 시작되었던 이 밈코인들은 점차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성장에 중요한 기여자가 되면서 SNS 주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현재 영화관부터 마트, 쇼핑몰까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코인 시장 메이저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도지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당장 뭐 4년 전인 2020년 0.02달러, 우리 돈 약 3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년 만에 18,000%를 올려버렸죠. 이게 밈코인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이 도지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면서 수많은 밈코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트릭에 구애받지 않고 밈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누의 탄생입니다. 밈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 유입을 완벽하게 굳힌 대표 주자가 되겠고요. 시바이누의 출시 가격은 소수점 $51.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도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뭐 $100, 한 13만원, 14만원이면 한 1900억 개를 당시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 8월에 출시를 해서 정확히 1년 3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 소수점 $8845. 우리 돈으로 0.1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 만에 3천만 배, 3천 배가 아니라 3천만 배입니다.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만 원만 사놨어도 30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코인이다. 뭐 그럴 코인이 없다. 그렇죠. 작년 4월에 출시한 페페코인, 일명 개구리 코인이 3일 만에 2만%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을 사놨다면 2억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거죠.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방송 보시면 저는 페페코인으로 수익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페페 2.0이 또 한 번 6월에 출시되면서 270배를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코인들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밈코인판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있죠. 트럼프의 마가 코인 50만% 폭등, 대선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영상이 업로드되는 가장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된 피노코인, 여러분이 밈코인에 2만원 가량을 넣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한 투자자는 무려 41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벌어진 예입니다. 제가 왜 시청자분들께 매주 로또 살 돈 5천원만 한 달에 2만원씩만 밈코인을 사놓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밈코인판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배, 뭐 1천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최소화해서 이야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밈코인들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캐릭터를 만들어 양산하고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코인을 골라내는 안목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개미들 올라탄 코인 말고요.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두 가지 지금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료 멤버십 후원 절대 없는 제 방송은 오로지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 영상에 보이는 코알라를 모티브로 제작된 귀여운 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코알라 AI 코인인데요. 코인 명칭이 입에 잘 감기도록 코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알라 AI는 솔라나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밈코인이자 AI 기반 고품질 이미지 생성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솔라나 밈코인 생태계에서 신선하고 기발함을 선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계획이 유동성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출시된 코알라 코인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 밈코인들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트레이더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코인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코인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페페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비트맥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코인 투자자라며 누구나 알고 있는 아서에이즈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탈에서 무려 690억 개를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 한몫에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캐릭터와 가장 중요한 밈코인 시장에서 개고양이가 당당하게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기대감을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점은 밈코인의 최대 리스크인 상장 폐지 확률이 무척 낮다라고 볼 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코인을 넘어선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60-0469.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760-0469.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대1로 문자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차트의 주인공인 밈코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종목명과
거래처 정보까지 모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자를 보내면 뭐 종목 공유를 못 받는다, 뭐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공유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 제 채널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나 모든 신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에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예측 종목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약속과 잦은 술자리 역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은 추워지지만 통장만 따뜻하면 뭐 그만한 핫팩이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불장, 수익 구간 준비들 잘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김도현이었습니다.